평소 무릎 통증 탓에 주로 바닥에 앉은 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김순정 씨. 머리 아파요. 이렇게 머리 아파요. 좀 쉬었다 해야 되겠다. 삭신도 아프고, 팔다리가 다 아프네 아주. 길어진 좌식 생활로 혈당까지 말썽인데요. 아이고 머리야. 자꾸 쑤시는 삭신 탓에 뚝 떨어진 입맛을 살리기 위해 선택한 건 얼큰한 찌개입니다. 평소 밥 먹을 때 찌개가 없으면 먹은 것 같지 않다는 김순정 씨. 나물까지 골고루 챙기면서 식욕을 돋우기 위해 애쓰는데요. 그런데 짜지. 국물에 갑자기 맹물을 붓는 그녀. 과감하게 맛을 포기하고 찌개의 염도를 낮추기 위해서인데 싱겁게 먹으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짜게 먹으면 당뇨하고 혈압이 안 좋다고 그래서 덜 짜게 먹으려고 이렇게 물에 말아먹고 있어요. 하지만 순정 씨의 생각과 달리 결과적으로 동일한 염분을 섭취 중. 게다가 국에 밥을 말아 먹으면서 음식물의 흡수 속도가 빨라져 혈당 스파이크까지 유발. 혈관 건강이 무너지면서 매일 약 복용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당뇨하고 고지혈증 약인데요. 갱년기 때 한 살이 20kg 찌더니 혈관 질환까지 와가지고 작년 여름에 쓰러진 적도 있거든요. 이러다가 뇌졸중까지 올까 봐 무서워서 여름에 어딜 나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약을 음료와 함께 섭취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무설탕 음료라고 해도 포함된 인공 감미료는 지방 축적을 촉진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도 부르고. 식후 혈당이 치솟으면서 하품 연발. 1시간 이상 낮잠을 잔다는 순정 씨. 이러한 습관 탓에 혈당은 계속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살이 찌고 당뇨 고지혈증이 오면서 쉽게 피곤하고 몸도 쑤시고 머리도 자주 아파요. 고혈압과 당뇨병에 시달린다는 김순정 씨. 아침마다 공복 상태로 운동을 한다는 두 번째 도전자 맹정현 씨. 그녀가 최근 푹 빠진 건 맨발 걷기인데요. 정현 씨가 맨발 걷기를 시작한 사연이 있습니다. 언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이 당뇨 가족력이 있잖아. 나도 당뇨병이 있고 어디서 보니까 맨발로 걷는 게 당뇨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 정현 씨의 말처럼 맨발 걷기가 도움이 되는 걸까? 맨발 걷기는 발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의 경우에 발에 작은 상처나 물집이 날 경우 세균에 감염이 되면서 궤양으로 번지면서 당뇨발 등의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혈당을 잡기 위해 집에서도 꾸준히 관리 중인데요. 요즘 이렇게 손발이 저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름이 와도 수족냉증이 심해 고민인데. 손발이 차고 자꾸 저려 언니. 당뇨라서 그런가 봐. 잠깐만 있어봐. 덕분에 사기절 내내 방한용품은 필수입니다. 그거 뭐야? 이거 수면약 말이야. 날씨도 더운데 무슨 수면약 말? 내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지 손발이 너무 차서 지금 더워도 수면 양말을 신어야 돼. 혈액순환이 저하되면서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 정현 씨. 나름대로 혈당을 낮추기 위해 채식 위주로 먹고 있다는데요. 이게 밥이야? 이게 밥이야. 탄수화물이 당뇨에 좋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어. 채식으로 하는 거야. 언니도 먹어봐. 건강에 좋대. 하지만 과도한 채식 위주의 식습관이 영양 불균형을 유발. 특히 비타민 B군의 결핍을 초래하면서 세포의 재생 속도가 저하돼 오히려 당뇨병이 악화되었다는데. 저희 가족들 중에 당뇨병 환자들도 있고요. 저도 갱년기가 지나면서 살이 찌면서 당뇨병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관리한다고 하는데 혈당이 잘 안 떨어지고요. 손발도 차고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상처가 나면 잘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러다가 당뇨 합병증이라도 올까 봐 많이 걱정이 돼요. 당뇨병 합병증이 무서운 맹정현 씨. 혈당 관리가 필요한 도전자들. 현재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 각종 정밀 검사를 진행해 봤습니다. 일리 앉으세요. 예. 먼저 순정 씨의 상태는 어떨까? 일단 당이 높네. 165에다가 당화혈색소가 6.8이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합병증이 잘 생겨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당뇨로 죽는 사람 없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죽어요. 눈이 멀거나 신장이 망가지거나 그래서 무서운 거야. 왜? 아픈 거 없으니까 모르니까. 그렇다면 생혈액 검사 결과는? 이 끝에서 빼서 모세혈관에서 빼서 보는 적혈구 상태인데 하나씩 다녀야 좋은 건데 저렇게 뭉쳐있으면 피 순환이 안 되죠. 김순정 씨, 심각한 적혈구 뭉침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팔과 다리 쪽에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있었는데요. 게다가 공복 혈당과 콜레스테롤이 모두 높은 수치를 보이면서 혈당 관리가 시급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편 정현 씨는 어떨까? 당화혈색소가 지금 6.1이거든요. 근데 아직 정상은 아니고요. 이걸 만약 그냥 잘못 관리하면 다시 올라가요. 6.5, 7.0 이렇게 올라가면 뭐가 생기냐? 합병증이 생기거든요. 여기 지금 적혈구거든요. 여기 보면 얘네들이 화났을 때잖아. 이거 다 뭉쳐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끈끈하다는 거예요. 피가 끈끈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겠죠? 맹정현 씨, 적혈구가 서로 뭉친 채 한 덩어리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손과 발 모두 혈액순환 장애가 확인되는데요. 또한 공복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전신 건강 이상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혈당. 해마다 당뇨병 환자가 늘어가는 추세로 한국인의 경우 30대 이상 성인 10명 중 1명 당뇨병 환자에 달합니다. 또한 고혈압과 고지혈증 환자 역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혈관 질환을 대수롭지 않게 연기고 방치할 경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경우 남자는 5.4배, 여자는 3.6배가량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더욱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날이 더워질수록 갑작스런 뇌졸중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더욱 중요한데요. 이러한 뇌졸중을 예방하고 혈당을 완화하기 위해서는요, 평소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적절한 식이조절과 운동, 그리고 아라키돈산을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라키돈산은 필수 지방산 중 하나로 모유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아라키돈산은 혈액 내의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동맥경화나 고혈압은 물론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혈중 아라키돈산의 농도가 높을 경우 당뇨병 발병률이 46% 감소하는 게 확인됐습니다. 아라키돈산은 체내에서 합성이 어렵기 때문에 외부에서 따로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라키돈산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흑염소가 있는데요. 흑염소에 함유된 아라키돈산의 경우 소나 돼지보다 높게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아라키돈산은 인슐린의 민감도를 개선시키고 섭취 중단 후에도 혈당 수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혈당을 낮추기 위해 통째로 식단은 물론 허벅지 운동, 흑염소 진액 섭취를 병행하기로 한 김순정 씨. 맹정현 씨도 그간 잘못됐던 식습관을 바꾸고 다리를 떠는 등 혈당 완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는데 과연 잘 지킬 수 있을까? 먼저 순정 씨를 찾아가 봤습니다. 쭈그리고 앉아서 청소하면 혈관이 안 좋다 하더라고요. 또한 피로감이 감소하면서 식습관 역시도 바뀌었다는데 늘 먹던 찌개 대신 큼직하게 썬 생채소를 선택. 또한 통곡물 위주로 섭취를 하며 건강 관리 중인데 거기에 천천히 오래 씹기까지 순정 씨가 이처럼 식재료부터 먹는 습관까지 바꾼 건 전부 혈당 관리를 위해서입니다. 예전에는 국에다가 물을 부어 먹었는데 당뇨에 안 좋다고 해서 지금은 현미밥하고 생채소를 먹고 있어요. 통째로 천천히 먹으면서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 그리고 식후마다 순정 씨가 꼭 챙기는 게 있다는데 혈당을 낮추기 위해 먹고 있다는 이것.
흑염소 진액인데요. 이걸 먹으니까 쑤시던 몸도 많이 좋아지는 것 같고 몸도 따뜻해지면서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당뇨병으로 인한 피로감이 줄어들고 활력은 늘면서 등산을 시작한 순정 씨. 노르딕 워킹이라고 이게 살도 빼고 혈당도 낮춰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노르딕 워킹의 경우 전신 근력 단련에 도움이 되며 혈당을 높일 수 있는 무리한 운동은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순정 씨. 식습관부터 운동에 이르기까지 혈당을 잡기 위해 노력한 순정 씨. 현재 공복 혈당은 어떨까? 혈당이 좀 떨어졌네. 도전 전보다 혈당이 감소했는데.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동 후 아라키돈산을 섭취할 경우 혈당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한편 정현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무리한 채식으로 인해서 오히려 당뇨병이 악화가 되었던 만큼 병원에서 돌아오자마자 식단부터 바꿨다는 정현 씨. 혈당 관리한다고 고기는 안 먹고 채식만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건강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고지혈증도 있고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대신 연어를 먹고 있어요. 단백질을 비롯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 중.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올리브유예요. 제가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밥할 때 올리브유를 넣으면 혈당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밥에 식물성 기름을 넣을 경우 저항성 전분이 발생하면서 혈당 스파이크가 완화된다는데 게다가 혈당 완화는 물론 영양소의 균형까지 맞추는 밥상으로 먹는 즐거움을 느끼기까지. 이젠 식사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입니다. 그런 그녀가 식사 후에 챙기는 게 있습니다. 아니 지금 뭘 드시려는 거죠? 흑염소 진액이에요. 불포화 지방산을 먹어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는데 음식 섭취만으로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흑염소 진액을 먹기 시작했는데요. 손발도 따뜻해지고 그리고 몸도 좀 가벼워진 기분이에요. 도전을 시작한 뒤 하루 세 번 혈당을 잰다는 정현 씨. 점점 개선되는 혈당에 잔뜩 신이 나는데. 뭐 하고 있어? 운동하러 가기로 했으면서. 그런데 자꾸 다리를 떠는 그녀. 야, 다리는 왜 그렇게 떨어? 복달아나게. 언니, 이게 복이 들어오는 거야. 다리를 떨면 혈액순환 잘 돼서 혈당이 더 잘 떨어지고 좋대. 언니도 그래. 한번 해봐. 알았어. 하체의 혈류량이 증가하며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건데. 이처럼 운동과 식습관은 물론 흑염소 진액을 섭취하며 여름철 혈당을 잡기 위해 노력한 도전자들. 다시 병원을 찾아가 도전 전과 동일하게 혈액검사 등 다각도의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순정 씨의 검사 결과는 어떨까? 당뇨혈색소도 6.8에서 6.0. 내가 당뇨혈색소 솔직히 빨리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정도 떨어졌다는 건 열심히 잘한 거예요. 생혈액검사 결과도 기대가 되는데. 이게 적혈 구거든요. 그때는 엄청 붙어있었죠. 지금은? 한 개에서 네 개 정도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적혈구의 뭉침 현상이 완화가 되면서 혈액순환이 개선된 김순정 씨. 적외선 체열 검사 결과는? 빨갛게 되고 파랗게 됐잖아. 파란 게 없어졌죠? 뭐 순환이 좋아진 거예요. 발끝 저림 등을 유발했던 혈액순환 장애가 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체중 역시 감소, 그리고 콜레스테롤과 공복 혈당, 당화 혈색소가 감소된 게 확인됐습니다. 한편 정현 씨의 검사 결과는 이제 생혈액 검사인데 그때는 많이 뭉쳐서 잘 안 움직였는데 지금은 한 개씩 가는 것도 있고 두 개씩 가는 것도 좀 붙은 것도 있고 그때보다는 80% 이상 좋아진 겁니다. 적혈구의 흐름이 완화된 만큼 적외선 체열 검사 결과도 기대가 되는데요. 이 혈액순환이 좋아진 거예요. 팔 있는 데 많이 좋아졌고 손 있는 데도 많이 좋아졌네요. 수족냉증과 저림 등을 유발했던 혈액순환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고 콜레스테롤과 당화혈색소가 감소, 무엇보다 공복혈당이 정상 수치를 기록하며 혈당 관리에 성공했습니다. 두 분 모두 여름철 혈관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운동과 식습관, 생활습관 개선, 흑염소 진액을 드시면서 관리를 하셨는데요. 꾸준히 관리한 결과 전체적으로 혈관 건강 상태가 개선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요, 잘 관리하셔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매번 관리를 한다면서도 작심 3일로 그치는 바람에
건강이 더 악화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습관을 고치고 혈당도 잡을 수 있어서 기뻐요. 무조건 채식만 먹는 게 전부가 아니라 잘 먹으면서 제대로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걸 이번 기회에 알게 됐어요. 앞으로도 흑염소 진액 먹으면서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